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찾아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계기로 전공생들을 격려하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안 장관과 학생들은 기존 원전의 제약을 보완하는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의 개발과 상용화, 원전 수출 확산 등의 정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어 서울대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소형 모듈 원자로 운영 시뮬레이터인 E2센터를 살펴보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분야의 산학과 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진로 탐색과 다양한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값진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망 기술인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의 영역으로 국한되었던 원자력 발전 시장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